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공항. 다시 만나기까지 이리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왔습니다. 50년 만에. 마음이 지금 너무나 지금 벅찼어요. 예, 눈물만 자꾸 나와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근대화의 주춧돌을 마련한 이들. 60년 전 이역만리 독일 땅으로 건너가 광부와 간호사로 일한 파도 근로자들 기억하시나요? 지난 10월 4일 인천국제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플래카드까지 손수 만들어 환영식을 준비한 제독 동포들. 30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파도 근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20명의 파도 근로자, 광부와 간호사, 간호보조사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이렇게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기획을 한 이유는 이분들의 그 애환과 또 어려움과 회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 가장 그 아쉬운 게 고향 방문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국장 한편에서는 악기를 세팅하느라 분주한데요. 독일 현지에서 파독 6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친 바 있는 이병욱 교수가 이끄는 어울림 악단입니다. 정말 20여 년 동안 고국 방문을 못한 그런 분들이 오신다는데 70, 80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로 환영을 하기 위해서 주최자 요청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60년 전 한국을 떠났던 청춘들은 모두 이른을 훌쩍 넘긴 백전노장이 돼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파도 근로자 대부분 80이 넘는 고령이라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형편인데요. 이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고국에 한번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하도 오래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우리 형님 만났으니까 대부분 다 그쪽은 그런데. 아유, 감격스럽죠. 오래간만에 오니까. 예, 많이 발전됐고. 제가 우리 형제들을 본 지가 지금 20년, 뭐 20년 전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만나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일일이 말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예. 자랑스러운 제독 한인 동포여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그리움과 꿈을 안고 고국을 찾은 파도 근로자들의 7박 8일 여정이 시작됩니다. 1960년대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부흥으로 노동력이 부족했고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로 젊은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들이 송금한 외화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나는 1963년도 25살 때 독일 왔습니다. 12월 21일 날. 1973년 2월 11일에 독일에 왔고요. 그때가 26, 27된 것 같아요. 저는 1973년 5월 30일 날 21살 때 독일에 갔습니다. 1977년 5월 17일로 기억이 됩니다. 1963년 12월 첫 광부 파독 이후 1977년까지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는 약 2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꿈을 안고 이역만리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글쎄 뭐 큰 포부를 가지고 외국으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뭐 아무리 광부라 하지만은 광부라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끝나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길이 열리니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왔죠. 우리. 사실은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큰오빠가 심장 팽막 수술해가지고 메디컬 센터에서 할 때 저희 집에 엄청 어마어마한 그 수술비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독일 가면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독일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그때 뭐하기는 그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했던 열악한 근무 환경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고국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뭐 힘든 점이 너무 많이 있었죠. 이제 물론 뭐 음식도 맞질 않고 한국 음식은 별로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고춧가루니 뭐 배추도 없었어요. 양배추를 사가지고 썰어서 김치를 담고 한국에서 편지 오면은 무조건 하고 제일 먼저 가는 게 화장실 가서 그 편지 보고 무조건 울고 향수 고향에 아무리 저기 뭐 해도 부모님을 안 계신다 그래도 형제들 또 여동생 굉장히 보고 싶고 고향 산천 제가 태어난 고향이요 또 집이 그렇게 그리웠고 그랬어요 사실 눈물겨운 세월을 보내고 3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으니까 너무 참 가슴이 아프더라. 그들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그들이 견뎌낸 삶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였습니다. 고국 방문 둘째 날 타도 근로자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해 제외 한인들의 활약상을 들었는데요. 파도 근로자 또한 위대한 한국의 이민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30년 만에 밟은 고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짧기만 한데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 최전방을 책임지는 육군 1사단 전진부대를 찾았습니다. 부대를 둘러보고 나니 마침 점심시간인데요.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과 든든한 한 끼를 나눕니다. 우리 군대생은 36개월. 36개월 했는데 요즘 뭐 군대생활 기간이 좀 많이 짧네. 우리가 군대생활할 때 두 번 군대 휴가할 수 있었어요. 두 번밖에 며칠 정도. 그 누구보다 내 나라의 의미를 깊게 새기고 있을 파도 근로자들과 육군 장병들의 따뜻한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 파도 광부 간호사 형님 누님들은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멀리 독일에서 젊은 날 이 나라의 산업 전사로 이렇게 나라의 경제를 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그러한 선배님들이십니다. 오늘은 그런 나라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까 봐 걱정하지 마셔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든든한 안보의 현장을 보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도 근로자들에겐 몰라보게 달라진 대한민국에서의 한끼가 남다릅니다.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아니 뭐 어쨌든 여기 와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 너무 내가 만약에 또 올 기회는 없잖아요. 너무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처음에 딱 들으니까 밥을 보니까 마음이 찡해요. 그리고 손자 같잖아요. 전부 다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킨다고 어린 나이에 여기 와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먼저는 눈물부터 날리고 하는데 그걸 참아야 되는데 맛은 뭐 우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군대 생활을 할 때처럼 그때는 뭐 젊었으니 뭐 아무거나 아니다 다 먹였어요. 그때는 오는 모든 식품을 잘 먹었는데 지금은 뭐 더 잘 나온 것 같는데 그 당시에 되면 전선에서 여기가 거의 1사단이 국경선에 가까운 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하고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픈일들. 이번에는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제 전쟁의 비극보다는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곳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름진 세월을 견뎌내고야 대한민국의 지금을 마주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을 가보고 싶어요. 어딘데요? 평북, 평안북도 부모님들이 피난오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내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꿈 같아요. 현재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파독 근로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살다가 고국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라를 위해 헌신한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뭐 한국이 이런 말을 할 수 없이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좀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독일에 간 지 50년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고국이 그립고 항상 향수에 저는 지금도 항상 한국에 나와 살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제 소망입니다.